인터폰 거죠. 아, 그쵸. 아, 세네배 차이 났다. 여기서 되게 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컵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등으로 어, 턱부 수전을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수전은 보통 물 전체 양이 해주는 보통 또 가야지 이제 운영이 잘 되는데.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입니다. 자, 저희가 시리즈별로 계속 아크릴슈 세팅 기편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네. 벌써 6편이 됐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오늘 6편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뭐예요? 예, 디케이가 뭘 하나 그로비타 거 뭐 하나 사오긴 했는데 펌프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뭐 물을 퍼내는 건지 뭔지 네. 한번 뭐 디케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 나가기 전에 네. 예상되는 거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예상되는 거. 진짜 솔직히 예상되는 건 펌프가 이 여왕에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죠. 저희 하나 막혔던 거. 그거를 뭐 교체하는지 아니면 휴가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펌프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무겁나요? 조금 꽤 무게가 돼요. 네. 이게 지금 DC범 마린 105와트 짜리입니다. 와, 높은 거죠? 이제 105와트 먹었죠. 알겠습니다. 열어봐요. 리턴 펌프죠. 아, 그쵸. 아, 야, 진짜 묵직해 보이긴 한다. 아니, 묵직해요. 이렇게. 와, 우와, 하선들 좀. 야, 이건 호수가 이렇게. 네. 아무튼 어떻게 세팅하는지 또 한번 DK랑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풍 수저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수 수전은 보통 3회전이 기본이고요. 물 전체량이 1시간당 3회전이 기본이고 해수는 뭐 회전은 뭐 어떻게 물 여과제를 거쳐가는 시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회전? 그게 3회전. 그러니까 한 회전 한 사이클에 여과제를 거쳐가는 그걸 말하는 네, 물량이죠. 근데 그게 총 네, 담수는 저 권장량이 3회전이고요. 아, 네. 해수는 보통 7회전 정도 가야지 이제 운영이 잘 되는데 네. 저희가 방금 테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맞아요. 저희가 기존에 나름 좋다고 한 걸 샀는데 요 수조에는 안 맞아서 네 리턴 모터는 맥스펙트 터보 듀오 사용하고요. 이게 UK, TD-UK 모델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맥스펙트인가? 뭐. 네. 지금 이거 리턴을 하나 잠궈 놓은 상태고요. 잠궈서 안 올라가고 있죠? 예, 예. 그런데도 저쪽으로 갈까요? 여기서 하나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리턴이 네. 2분지인데 네. 여기서 되게 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엄청 약해요. 네. 굉장히 약한데 네. 지금 보시면 하나만 해놨는데도 이 정도 나와요. 살짝 많았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손 하나 넣었을 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차이는 저희가 설치 전후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미세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뭐 비린내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는 용량의 제품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제대로 양쪽에서 나오고 추가예요, 교체예요? 교체죠. 아. 네. 그 지금 교체한 것들은 이제 저희 1200에 600, 600 해수형 들어오거든요. 그 아래 선프에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그 뒷보기가 성능을 발휘하네요. 아. 슬러지가 하단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렇죠? 하단에 여기 좀 특이하게 보시면 여기 이제 기포기가 맞아요. 되는 요 네 개가 있어요. 근데 네.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지금 먼저 설치 전에 요 에어호스를 연결시켜 준 다음에 분진이 일어나는 것을 이 기포기를 통해서 좀 요 길로 여기를 네. 다시 빼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깔아앉아 있어서 요거 밸브만 열면 바로 이제 분진이나 이런 슬러지가 제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서 없어요? 설명서는 없어도 되니까 없는 거 아닐까요, 혹시? 호수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거죠? 네, 저거 하나 더 사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쓰세요. 네. 실리콘 호수예요. 네, 출수구네요, 그렇죠? 일단 막고 있어요 지금?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씨 꽉하지 말라 그러셨죠? 너무 꽉하면 또 헛돌 수 있어서. 바닥에 뽁뽁이 안 다릅니까?
아, 달아야 되나? 네. 아, 다른 게 진동을 좀 더 커버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걸 이 무게를 뽁뽁이를 붙일 생각을 했네요. 야, 이게 DC 모터라 기대가 되네.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비교하니까 무지막지하게 크네요. 일 잘할 것 같다.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파워가 센 거예요. 아. 네. 됐나요? 예, 네, 된 것 같아요. 바닥에 붙을 뿐인데? 맞지? 어이! 한번 바꿔보죠.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UV 필터도 좀 사용해 줄 거고요. UV 요거는 하루에 한 3시간 내외로 쓸 겁니다. 타이머 다시 달아서. 네! 다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끼실 때는 단면을 좀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삐딱하게 하거나 그러면 유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껴주시면 되고요. 꼭 하신 다음에는 케이블 타이어를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무조건 하죠, 그거. 다 하죠. 그쵸.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물난리 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붙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가 같이 있잖아요. 예. 여기 다 이런 데는 보통 다 실리콘 배관을 쓰는데, 예. 실리콘의 장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경화되지 않는 거. 그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럼 다른 호수는 뭐 고무 호수가 있어요? 고무나 아니면 저희 외부 요각이 그 고무 호수 있잖아요. 아, 예. 탁 해주고 막 그런 데는 그러지 않아요. 용량이 이거랑 한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3-4배 차이 날 것 같은데. 아, 진짜. 저희 미터의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막는 게 없어요, 이쪽에. 그래서 저 수위까지는 이게 물이 흐르거든요. 계속 나오니까 자리를 잡아서 넣어줄게요. 와, 진짜 일 잘하겠다. 진짜 증기기가 막혀요. 자, 이제 설치가 된 거죠? 그쵸? 어, 죽을 뻔 했네. 물도 먹고요. 꽉 해줘가지고. 이렇게요. 됐어요. 자, 일단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밸브 하나만 잠긴 상태고요. 예. 오, 소리 나요. 헐. 우와. 지금 100이, 지금 현재 100이고요. 예. 아까 똑같이 100이에요. 예. 보자. 아까 똑같이 지금 하나만 막았던 상태죠. 예. 선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눈으로 봐도. 선 한번 대볼까요? 예. 차이? 아까랑 똑같이 보면 손이 밀려나요. 진짜 됩니다. 아무튼 이제 적당 이제야 제 그걸 찾은 것 같아요. 자, 밸브 하나 더 열겠습니다. 자, 바꾸는데 좀 어떠세요? 어, 일단은 뭐 아까 뭐 손으로 비교해 보자고 했었는데 손으로 비교할 필요도 없이 뭐 그냥 눈으로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수류 역할도 해 주는 거죠. 수류 모터 역할도 하죠. 네. 충분히 하죠. 네, 충분히 할 것 같고.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수류 모터 두 개를 달았는데 하나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증기 기간이 들어가니까 이제 거의 이제 점점 더 완성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또 수리 한번 잡아줘야 돼요. 네. 네. 자, 7편, 아, 6편인가요, 그 다음에? 예, 이제 6편이고요. 7편. 이제, 6편은 저희가 이거 교체하는 작업을 했으니까 7편에는 저희가 수초가 이거 갑자기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게 고압 비탄도 틀어주다 보니까 네. 자라고 요거 비교해보시면 알아요. 네. 요게 지금 요 앞에 있는 친구. 요거. 요게 원래 여기였거든요. 네. 지금 이만큼 자랐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요거 트리밍 하는. 네. 트리밍 해야죠. 네. 뭐 5편에서 보신 거 알겠지만 진짜 이렇게 잡으면 미끄러집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일반 강택이 좀 너무 미끄러져서
자, 7편에서는 트리밍을 올려드리고요. 1톤 아크릴 수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재밌어요, 이거.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잠시만. 잠시만, 지금 근데 수요가 지금 막 세지고 좀 하니까 애들이 활발해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활발해진 느낌이에요. 아니, 수초는 이렇게 아무튼 일단 수류가 바뀌어서 정신이 없는 걸로 정신이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